종현아 아랑아 편식해 라디오 와. 안녕 이제 대충 와. 한다 이거지? 아니 놀랐어 오늘 그러니까 오늘 다 맞추길래 자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야? 오늘 되게 하작가가 열심히 준비했다며 오늘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사람이 한국어 준비 시작하는 거 오늘 너무 큰일 안 되나 나의 불륜을 하러 갔고 그 다음에 해외 불륜을 하러 갔어 자, 저희가 보는 게 이런 건데 이 세상 퀴즈, 저 세상 퀴즈 뭐야? 모르겠습니다. 좋아, 일단 1교시야 그러면? 이 세상 퀴즈? 띵동댕동 자!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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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는 뭔데? 종편이야? 그래, 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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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낼게 네! 네! 가보자! 첫 번째 문제 이거 땡땡을 맞추면 돼. 네. 아! 아이. 맞춰봐. 이거는 내가 날씨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맨날 와.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야? 맞춰볼게요. 야, 아까 이거, 모른다고 한 것 같은데. 날씨랑 무슨 상관이었는데? 아, 이거는 내가 맨날 하는 말이야. 아. 세차하기 좋은 날은 다음 주입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근데 뭐예요? 이게 프로그램 제목 아 제목이에요? 난 알아. 아 맞다. 힌트를 내가 줄 수도 있어. 참고로 그 이거 진행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랑 동창이야. 그럼 이제 연령대가 어 나 어 들어본 것 같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침에 하는 거? 그 아 그 너는 야 세차해서 끝내자. 아니야. 아니야. 진짜 여기다 세차하기 좋은 날 다음 주에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근데 DJ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금희 선생님 하셨던 거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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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뭘 하는 게 좋은 날인지 모르겠어.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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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정답 알아요? 이거 그럼 비 오는 날 결방이네. 오, 아, 네. 아니지 날씨 좋은 날 결방이지. 날씨 맑을 때 세차하기 세차로 마시니까 오. 날씨 좋은 날 결방. 아니 이 프로그램 제목이 세차하기 좋은 날이면 세차하기 좋은 날에 한 진행한다는 거 아니야? 세차 좋은 날은 세차하러 가야지 날씨 좋은 날. 아 그런 거야? 아 뭘까?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어. 지금 이금희 선생님은 맞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아는 문제니까 너무 쉬운 문제 1교시기도 하고 힌트를 줄게. 어. 감정이야. 감정? 감정? 우울. 우울하기 좋은 날? 센치하기 좋은 날? 경악. 아, 나 알겠다. 뭐? 아, 이거는 너가 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나 이거 자꾸 이 손으로 이거 만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가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오! 와! 맞지? 아,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다니. 아니, 처음 들어봤다며. 아니, 제목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회사 지나가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막 포스터? 홍보하잖아요. 맞아, 포스터. 네. 그래서. 나 포스터 있는 거 알아. 자, 다음 문제는. 종편, 아, 너무 쉽잖아. 알아? 아랑! 내가 뭔지 했잖아. 베토벤. 뭔 소리야! 아 이거 다 예능이니까요. 이거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었어? 네, 아니 재밌었어요. 죄송합니다. 베토벤? 네. 나는 아는데 아 너 바로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 아, 너 은근히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그래? 아 이 정도는 알지. 쿨 FM의 완전 장수 DJ 중에 한 명. 맞아 맞아. 10년 이상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도 예전에 유명한 거 막 있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아. 그럼 프로다우시 돈 스파이크 땡땡땡입니다 돈가스 이영자 돈가스의 음악 앨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맞춘 거 같은데 방금 이영자? 아 이영자 이영자의 음악 앨범 어 재밌겠다 야, 이영자 씨 이영자의 그럼 음악 앨범이면 안 되지 음식 앨범이어야지 ASMR 아 최근에 그 치킨 광고 찍으셨잖아 뭐지? 이영자 씨가 60개인가? 아, 그 아~ 라디오에서 맨날 나가. 60개 치킨 그 진짜 아~ 맛있대. 그거 막 광고 봤는데 진짜 먹고 싶더라고. 잘 찍었더라고. 아, 저 이건가? 잘 모르겠어. 알겠어요.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 뭐야? 이 이현우의 음악 앨범. 와, 와 정말 잘 떴다. 진짜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어, 나 종편. 이 수능이다.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이거 마킹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정답 여러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오! 나 알겠어. 나 잠만. 가만 있어 봐. 와! 가만 있어 봐. 이거 맞지? 이거. 어. 맞지? 어, 진짜? 아, 맞았어. 아랑이 이거 세상, 세상 심각한 표정. 참고로 그러니까 얘는 아는 것 같으니까 제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박은영의 FM 대행진이죠. 그리고 대행진은 뭐야? 문희준의 뮤직쇼죠. 오. 맞나요? 맞아요. 문희준의 뮤직쇼죠. 그리고 남창희 윤정수가 아니겠다. 윤정수 나이가 더 많으신 윤정수님께서 더 앞에 나가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일 것 같아요. 쇼 없죠? 이거 헤이크죠? 우리 군PD가 하는 방송인데 제일 자신이 없다. 와, 아 근데 괜찮아. 그리고 내가 제일 조금 됐어. 악동 뮤지션 수현의 볼륨을 키워요가 볼륨을 높여요잖아요. 그러면 박명수의 라디오쇼 아랑아랑아랑! 참고로 얘는 이거를 바로 맞췄어야 되는 게 나갔어.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나갔어 얼마 전에. 재밌다. 아니 너 바로 맞췄어? 아 그러니까 이게 너도 안 해. 적당히 몰라야 되는데 너무 야 그럼 봐봐 줘봐. 너무 그래가지고 뭔가 그 좀 맞아. 어려운 걸 줘봐. 어 나는 근데 솔직히 처음에 악동뮤지션 수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연의 볼륨을 높여준 줄 알았어요. 야 1번 박은영의 FM 대행진 몇 시? 아씨 아 근데 나 이거 고정이야 이제. 그러니까. 아 너 고정이야? 어. 오늘 이번 주부터 고정됐어. 축하합니다. 야. 7시부터 9시.